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안세진 영상을 봐주시는 한 100여 분의 팬이 계십니다. 여기 안세진 학원은 미아역, 여기 전철 입구 지금 사람들 들어가거든요. 8번 출구 나오면은 바로 붙어 있어요, 학원이. 예. 어떤 분은 미아역 8번 출구 나와서 저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 밑에 가셔서 전화해요. 학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등잔 밑이 없다 그러죠.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댄스도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고정관념. 8번 치고 바로 앞에 학원이 있다는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거는 1번 출구예요. 한번 여기 8번 출구를 더 당겨볼까요? 이렇게? 당겨지나? 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거 사람 나오면 안 되겠다. 여기 이제 8번 출구 써 있죠? 이렇게. 미아역 4호선. 4호선 8번 출구입니다. 자, 그래서 댄스도 고정관념을 깨서 제가 우리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안세진 시니어분들, 실버분들 사계 댄스를 좀 쉽게 저작권 등록도 했고요. 시니어 단체반 출강 상담도 환영합니다. 시니어 단체반. 왜냐면 너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한 10개만 배워가지고 놀아도 돼요. 어차피 인생, 나이 70세 넘었는데, 뭐 선생 하실 거예요? 뭐 사교육 대회 나가실 겁니까? 뭐 자격증 따실 거예요? 그런 분은 여기 안 오셔도 돼. 대회 나가거나, 70세 넘었는데, 실버야. 실버. 대회 나가거나, 선생 할 거나, 뭐 자격증 따실 분은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인생 노을을 즐기실 분, 형님은, 저한테 한 10댓개만 배우셔가지고, 인생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날까지 재밌게 놀게. 그래서 한 3개월 코스로, 3개월 동안에 만약에 현장 가서 못 놀아. 현장 갔는데 3개월 동안에 못 놀아. 오시는 여사님하고. 그럼 제가, 보증 책임제. 나머지는 계속 배운 거에 한해서, 배운 거에 한해서 제가, 무상 서비스는 좀 그렇고. 아니면, 3개월 동안에 못 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50% 할인해 준다든지. 못 노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개를 배워도, 무도장 가서 놀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지. 많이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 우리 실버님들, 시니어분들, 5,000개 배우면 뭐해. 무도장 가서 서 있고 뺀치 맞는데. 그럼 개뿔, 돈만 버리는 거라니까. 그냥, 무대에서 노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제가 안세진이가 말씀드리고요. 한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노인정에서, 단체반 우리 하면 출강 요청하시면, 저희 학원의 아리따운 여선생님이, 바글바글 하려고 그랬는데, 바글바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충 정리가 돼가지고, 한 두세 분 계셔요. 아주 아리따, 젊고, 이쁘고, 몸매 되고, 라고 말하면 또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젊고 이쁘고 몸매는 좀덜 돼도. 근데 돼요. 자세히 보시면 되는 분이 많습니다. 여선생님을 제가 파견시키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형님, 아우님, 제가 여기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자, 우리 학원 깜짝 변신. 혹시 전국에 계신 우리 실버가 아니래도, 실버가 아니래도, 우리 형님, 아우님, 실버가 아니래도,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이게 걸렸나 보다. 그냥 대충 봐요, 그럼. 이렇게, 커튼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원래 커튼이, 이 커튼이 저 끝에까지 쳐지는 건데, 저 커튼이 저기까지 쳐지는 건데, 안 쳐집니다. 저게, 쳐졌었는데 너무 그래서 여기 와서 영상 찍으셔도 됩니다. 스튜디오. 그래서 저 뒤에 파란색을 친 거는 저기다가 바닷가, 산, 뭐, 뉴욕 시티, 로스앤젤레스, 파리, 앤더스담, 노틀담, 다 그림 배경 화면을 넣어드리려고, 그래서 파란색 천을 준비했고요. 여기서 조명도 다 있습니다. 여기 조시죠? 조명은 이름이 조시예요. 이게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도 있고요. 이거 왜안 되지? 요거렇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한번 한번 우리 안세진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더 갑니다. 여기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그다 그니까 뭐든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선생님하고 영상 찍고 추억 남기실 분, 여선생님하고 영상 찍어서 여기서 추억 남기실 분, 저 배경화면으로 다 도와드립니다.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겠죠. 여선생님 여기 영상 출연을 하시려면은 그것도 미장원도 가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화장품도 찍어 발라야 되고 또 여기 오려면은 또 여기서 먹고 자고 안 해요. 여선생님이 지하철비도 나가고 다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또 저도 또 이거 찍는 시간 동안 또 여기서 강습을 못하죠. 야야 니 시고 공치러 다닌다며 학생 없어서 공치러 다닌다며. 골프는 아닙니다. 공치러 간다고 그냥 공치는 거예요. 공 그래도 또 학생이 오면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생이 왔는데 상담 왔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잖아.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양해하시고 우리 시니어분들도 아니면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나 파트너가 있는데 아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리 오시면 돼요. 저렇게 뒤에다 배경화면도 우리 여직원께서 다 해드립니다. 여직원까지 같이 골라드려요. 화면도 고르시면 돼. 전반적인 비용은 저랑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오시기 좋은 점은 여기 지하철역 저게 아주 악권이다. 그냥 우리 시니어분들 그냥 나이 아니지 형님 아우님들 힘들잖아 다니기.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